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미술진흥원의 카팔미술관에서는 서각작품으로 유명하신 다간 칭제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은 한석봉 선생님의 망예산 폭포에 가가지고 거대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걸 내가 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느티나무에다가 이 작품을 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바탕이 약간 오돌도돌한 것처럼 매끈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깊은 맛이 있는데요. 무슨 기법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바닥 처리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본지로 찍기도 하고 주로 본지로 찍는다든가 뜬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다 본지를 찍어가지고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도록 그렇게 작품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전통과는 이렇게 깊이를 안 파는데 저는 현대와 전통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좀 깊이 저는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입체감도 좋고 작품의 묘미도 더 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작품 마무리 하신 다음에 특수 코팅이라든가 무광 코팅이 들어가나요? 주로 저는 이제 동백기름도 쓰고 투명 라카도 또 작업할 때도 있고 한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소장할 때뭐 주의할 점은 따로 있나요? 황상 섭이 최고죠. 그림이라든가 서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7년, 8년씩 나무를 건조시켜 갖고 작업을 해도 섭한테는 약합니다. 두 번째 작품 설명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 번째 작품은 내가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74년부터 문화예술 신사가수로 이 작품을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예술의 길은 끝이 없다. 이건 이제 비 오는 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움푹주푹은 현대각으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세월, 이건 움푹주푹은 세월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화예술 갈 길은 끝이 없다는 걸 작품으로 묘사 한번 해봤어요. 이게 내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하고 나서 참 너무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이 자화상이기 때문에. 1974년이라고 하신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예, 1974년도 요 도자기 문제 제가 맨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도자기 문제 시작하다가 그때는 한국화는 비쌌고 서양화는 쌌어요, 가격이. 그래갖고 서양화를 계속 수집을 했습니다. 한국화도 내가 좀 여러 작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세계 74년도 문화예술 신사가수로 내가 이거 작품을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 작품 설명 말씀 예. 부탁드리겠는데, 어려운 문구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요. 설명 말씀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이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내가 참, 이게 양각으로 하기 힘들어요, 느티나무에. 그래, 내가 양각으로 해갖고, 이 작품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황진이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당시 요 뒤에 기록이 다돼 있습니다. 뒤에 뜻풀이까지 다 작품 뒤에다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책을 펼친 모양인데요. 볼륨이 있으면서 독특한 작품입니다.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는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뭔가 이 작품을 좀 뭔가 이래 책으로서 독특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작품을 제가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이 작업이 간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전시회 때 사러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고생을 해갖고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는데 작품은 이상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내 에너지와 기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판매하는 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전시회를 통해서 훈민정음의 우수성, 그리고 한류미술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고요. 예. 이번 작품은 설명 말씀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비해 가지고 내 작품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몰라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지고 포를 두 번 맞고, 그래갖고 전쟁에 나가 포를 두 명이 이제 육군 일병으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포를 맞았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군부대가 불러갖고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보훈 대상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서류가 있어야지 내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파갖고 이 가정에는 완전 피폐가 돼버렸어요. 그래, 일남오녀, 내가 외동인데, 내가 그 국민학교 때에도 학교 갔다 오마 개울가에 쑥을 뜯어가지고 우리 가정의 생계를 해결해야 될 그 정도로 피폐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억지로 중학교를 들어갔고, 중학교에서도 왕복 백미끼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한이 됐어요. 너무 가난이 싫어가지고 내 인생 삶을 나는 완전 나라를 위해서 완전 내가 큰 피해자입니다. 내가 이 작품 시리즈를 이거 말고 시리즈 믿겠는데 이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고 대구 나와갖고 구두 닦기도 하고 빌짓을 다 했습니다. 어? 내가 버려야지만 우리 가정의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 내가 최고의 피해자는 냅니다. 그래갖고 육군본부 다 뒤지가지고 서류를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자료가 나오더라고. 총알이 또 박힌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료를 찾아갖고 이제 서류를 넣어가지고 영천호우원에 이제 26일 날 모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 작품을 한번 하고 싶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작품을 내가 이렇게 묘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현대와 전통가구 해가지고. 네. 그리고 조국의 이름으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억하 안에 아버지 이름을 넣고 영천호구원을 모셨다 하는 걸 군번하고 작품을 넣었어요. 여기 영천호구원에 들어가면 요 번호만 참아 아버지 거기 나오는 거. 요거는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와, 너무너무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전쟁, 가난, 싫다, 배고픔, 그런 걸 내가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이 돌아가신 분들의 아버지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경례를 하는 길이라고. 비둘기나 국화나 모든 거는 돌아가신 정말 조국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고개 숙이고 겸손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작품을 한번 내가 묘사해 봤어요. 그래갖고 이걸 작품으로 집에 이제 대대로 물려주려고 무궁화. 39개로 손수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액자 명장한테 기증받은 겁니다. 이게 새가 위로 날지 않고 아래로 나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그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 새도 평화를 위해서 보통 새들은 울로 날아야 되는데 네.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국화도 고개 숙이고 비둘기도 고개 숙이고 월계수를 고개 숙이는 거는 이 세월 속에 돌아가신 분들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뜻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걸 작품으로 내가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이게 전쟁이 비록 났지만 전쟁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겸손으로서 그 사람들을 예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작품으로 정말 묘사해 봤어요. 네. 철저망도 2단계로 해놨어요. 38선이 이중으로 되는 걸 이 작품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묘사해 봤습니다. 네. 철모도 썩어가지고 총알 자국이래 다 있고, 요건 철조망, 요렇게 이제. 예, 그 다음 작품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느티나무에다가 네. 성경 말씀을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거는 비록 약하게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뭔가 큰 저 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걸 내가 처음 마음과 나중의 마음은 정말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다 하는 걸 작품을 이걸 하고 나서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갤러리에 걸어놨다가 이거는 내한테 하는 소리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래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작가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극복하시고 이 글만큼 또 작가님의 삶도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열심히 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이 다양한데 작품에 대한 영감은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내 삶 속에서 작품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내 삶 속에서 그러고 또 서각 작품을 쭉 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걸 작품 속에 심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내 작품 속에 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정말 작품 다른 서각으로서 일반 서각과 봐 다강 신재구의 작품은 뭔가 다르다 하는 걸 요번에 네. 전시를 하고 나서 많이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네. 서각은 전통 서각과 현대 서각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아우르시면서 표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전통 서각과 현대 서각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네. 현대 서각은 끌 가지고 작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현대를 끌 가지고 작품을 좀 거칠고 이런데 전통 서각은 창칼, 칼입니다. 창칼. 창칼로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미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현대 서각이고 네. 끌로 해가지고 거칠게 작업하면서 뭔가 묘미를 잡아내는 게 현대 서각이라고 결론을 그려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주변에서 배우러 오겠다고 하거나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솔직히 이걸 내가 서각을 한 40년 전에부터 했는데 네. 그때는 서각인 줄도 모르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보고 그때는 해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뒤에서 사러 오니까 팔기도 하고 남 간판도 또 해주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거실에다가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와보고 아, 이 사람한테 결혼하면 밥은 안 굶기겠다 재주가 좋아서 밥은 안 굶겠다 싶어갖고 우리 마누라가 뭐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위의 사람들 요번에 전시회를 대구 합동청사에서 특별 초대전을 했어요. 하고 나서 대한민국 서각 발전에 서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큰 감동을 받았다. 그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5천 횟수가 유튜브에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서각 문화 발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아픈 몸이지만 아파도 그 창칼의 흐름과 그걸 잃을까봐 하루에 보통 최하로 몇 시간씩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또 내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면 바로 옆에 또 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래 주위에서 많이 배운다고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해도 아직까지 내가 건강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보류식이고 기다려달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으시다면 어떤 전시일까요? 정부청사에서 특별초대전하고 오사카하고 동경에서 또 전시를 했는데 그때 가고 내가 몸이 안 따라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반응이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정부청사에 할 때 손님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한 100평, 150평 되는데 전시를 했는데 오는 손님들이 겁나가지고 제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뒤에 눕다가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어요. 작품도 좋지만 그만큼 많은 덕을 베풀고 사신 그런 이유도 섞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상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서각 말입니까? 네, 서각 예. 쪽으로요. 주로 저는 대작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작을 왔는데 소치 노송도 네. 그 2m짜리 작업을 50폭에 50에 2m짜리 작업을 했어요. 그 몇 개월 만에 작업을 느티나무에 양각으로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아 이렇게 대작을 이렇게 깊이 작업한 사람이 없다고 그 작품으로도 전국에 명인명장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작품 보고 그러고 1월 5봉도
그것도 대작이라요. 2m의 그것도 대작인데, 그것도 대작이면서 그 안에 저 작품의 묘미를 제가 많이 넣습니다. 그 안에 생 여러 가지 동물들도 넣고 그래가지고 작품을 아주 멋지게 묘사를 해서 그래갖고 사러 그걸 많이 왔어요 주위에서. 근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작품을 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픈 몸으로 해가지고 그런 작품을 몇 개월 쓰기를 해갖고 작품을 다 탄생시키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제작도 하시지만 수집도 많이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품을 소장한 동기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할아버지가 전쟁 일본 끌려가고 죽었는 사는 줄 모르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지고 포트본 맞고 솔직히 공부를 제가 많이 못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래 돼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환갑잔치를 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한국화는 비쌌고 서양화는 그래도 좀 쌌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모이는 쪽쪽 서양화를 구입했어요. 도자기도. 그 세월이 한 50년 넘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서양화 작품을 좀 이제 정말 내가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좀 구입해 놨습니다. 내가 그 돈이 많아 구입하고 한 게 아니고 어린 애들한테 우리 조상들의 뿌리와 혼을 내가 미술관을 지어갖고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하나 모을 때는 밥을 민날 밑을 한 달 안 먹어도 배고픔은 모를 정도로 그냥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들을 지금 내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 기쁨은 어느 누구한테도 뭐 말 못할 정도로 설렘이라 할까. 그 작가들 하나하나 그 마음이 내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 항상 작품에 같이 있을 때는 한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작품 하시는 동안에 꿈에 투자한 시간이라고 할까? 다른 사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기 사업을 한 50년 했어요.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진공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공단 조성하는 거 이렇게 40개 업체, 50개 업체 이런 거 그런 사업을 한 50년 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내가 남은 이제 일생은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 쪽으로 뭔가 마지막에 어린 생명들한테 조상들의 뿌리와 혼을 뭔가 줘야 될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정말 내가 안착하고 한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저는 뭐 내 욕심, 어느 누구나 욕심 다 있겠죠. 네. 그렇지만 자기 욕심을 다 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서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힘든 일 다 극복하시면서 지금의 모습은 옛날에 배고픈 시절 말씀하시지만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우신 분이고 많은 귀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좋은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은 어느 누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문화는 밥이고 삶이다. 그 밥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할 때 그 최고의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도 참기름이 안 되면 그 사는 재미가 없어요. 밥에 묘미가 없어요. 요리에 묘미가 없고 삶도 참기름과 같이 윤기나고 맛이 나는 그런 우리 문화 예술을 정말 지역 주민들이나 어린애들한테 심어줘야 될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예. 하여튼간에 열심히 더 문화 예술이 한 발짝 더 전진하고 노력하는 그런 밑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미술진흥원 카파미술관에서 침재구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